자,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왜 따로 배운다 그러던가요?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왜 이렇게 거창한 제목을 달아서 제목이 있는 문법으로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자, 수동태라는 것 자체, 그럼 수동태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부터 얘기해 보세요. 내가 그것을 그녀에게 주었다. 이런 문장이 있어. 그치? 이 문장이 수동태입니까? 이 문장을 어떻게 하는 게 수동태죠? 내가 그녀에게 그것을 주었다. 이 문장은 뭐라고 부릅니까? 능동태라고 부르죠. 얘를 어떤 식으로 바꿔 쓰는 걸 보고 수동태라고 부릅니까? 오케이. 그녀가 그것을 받았다. 준 사람은 나다. 이런 표현.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수동태라고 한다. 그럼 애초에 썼던 수동태가 뭔지 다시 수동태란 뭐다? 수동태가 뭔데요? 방금 했던, 자, 의미로 살펴봤습니다. 이런 문장이 이런 문장으로 바뀌는 거. 내가 그녀에게 그것을 줬어요. 그녀가 그것을 나한테 받았어요. 이렇게 바꾸는 걸 보고 수동태라 하는데, 그게 뭔데? 능동태의 목적어가 뭐로 바뀌어서 표현되는 문장을 보고 수동태라고 한다?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어서 표현되는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수동태라고 한다. 그래서 능동태라는 건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표현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수동태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동을 당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도 뭐 초등 때부터 얘기했던 뭐 바뀐 무슨 시가 사용된다. 입장 바뀐 어떤 시, 하는 행동이 뭐뭐를 하다. 예를 들어서 주다 라는 말을 give라는 동사가 있을 텐데, 얘가 3단 변신을 give, gave, given 이렇게 할 거고, 이 녀석의 뜻이 뭐다? 주어진, 주는 것을 당한, 이런 뜻으로 바꿔서 그녀가 나한테 그것을 받았다 이렇게 바꾸는 걸 보고 수동태라고 하고, 그리고 수동태라는 수업 자체가 우리 국어 문법에서 국어 한글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수동태 표현은 매우 어떻다? 한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수동태 문장은 매우 어떻다? 매우 어색한 문장이고 한글을 쓰는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표현들이다. 우리말은 늘 누가 뭐뭐 한다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거지, 누가 되어진다 이런 어색한 표현은 원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에는 그러한 표현이 많이 존재하고 그런 걸 보고 수동태라고 하는데, 그래 그나저나 그래서 뭐 사형식의 수동태는 그래서 뭐가 특별해서 따로 한자리 차지하고 있습니까? 능동태에서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도 두 개가 될 수 있다.